네. 자, 오늘 4월 네. 5일 화요일 아침 오늘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이제 한 2, 3분 정도 시간이 네.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일정 정도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이제 일정은 그 3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뭐 방금 발표는 됐는데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것으로 좀 발표가 됐고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에 물가지수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그 잠깐만요. 기사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꽤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3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 이제 그 연준 부의장이죠. 예, 이분이 오늘 또 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인데 어떤 발언을 해줄지 오늘 4.1% 나온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높게. 네. 자, 3월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 10년 만에 4%대로 올랐다는 뉴스가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106.06 이게 이제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그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같은 달 작년 같은 달보다 4.1% 상승한 걸로 지금 이제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 오르는 거는 진짜 네. 또 월급이랑 안 한다니까 자식 성적 안 해요. 아 내가 뭐 그 함정에 빠지겠어? 요 정도 딱 그냥 깔아주는 거지. 아 네, 하여튼 함정 앞까지만 가셨습니다. 네. 네. 자 4.1%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 네네. 네, 그게 오늘 발표가 됐고요. 또 어떤 일정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일정 다 얘기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예. 이제 시장 봐야지. 네,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그 코스피는 현재 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2766포인트 정도 예상 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좀 더 좋습니다. 한 4포인트 정도 951포인트 여기서 좀 출발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성장주가 올라서. 지금 급등을 해서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출발 흐름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으흠.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G엔솔, LG화학, 삼성SDI 이런 기업들의 좀 호가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에 아직은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발을 했는데 있네요. 현재 이제 SK하이닉스가 0.43% 정도 상승 출발했고 LG화학이 좋네요.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0.2%, 네이버 카카오도 0.4% 정도 좀 출발을 좀 좋게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부진하긴 하네요. 0.14% 정도 그래서 강보합 정도 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은 아직 좀 눈에 띄진 않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1.7% 정도 가장 좀 크게 오르고 있고 여기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이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영향도 좀 일부 받았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죠. LG 이노텍이 1.6%, 포스코 케미칼이 1.2%, 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제 2차 전지 블리마크 회사로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가 한 2% 그리고 네이버가 1%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상하신 대로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또 일부 게임주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코스피 쪽에서 출발이 좀 좋고요. 그 외에 OCI가 2.3% 정도 올랐고 또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2%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좀 하락하는 기업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 비철금속이죠. 고려아연이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방어주였던 그 SK텔레콤이 1.8% 하락하고 역시 같은 방어주죠. DB 손해보험이 1.7%.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장보다 굉장히 강했던 주요 섹터들은 오늘은 좀 일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대용주가 좀 살아나고 기존에 좀 주도주들은 조금 빠지는 그런 이제 코스피 흐름이 오전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메지온이 한 오랜만에 한 6%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원익QNC 이제 반도체 이제 부품 회사인데 오늘 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 또 RFHIC도 오늘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용식 연구원님이 아마 보고서 그 통신 장비 아닙니까? 네, 통신 장비. 보고서 하나 나왔어요. 네. RFHI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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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표적인 KMW랑 이제 같이 좀 거론된 네. 그러니까 한 3남 정도 되는 친구죠. 아. 첫째가 이제
BMW고. 네. 둘째가 뭐예요? 둘째? 네. RF. RF죠. 그다음 RF. 셋째가 아마 에이스테크인가. 아 그래? 아, 저는 그렇게 한번 전 다산으로 봤습니다. 아 다산인가. 네. 그쪽에 조회가 있구만. 자,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4%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2.6% 정도 반등하고 있고 LNF도 2%. 그리고 원익 IPS 이제 반도체 장비죠. 2%. 그리고 대주전자 제로도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반도체 소부장하고요. 2차전지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 예. 요쪽이 지금 다 그 강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했다가 어제 좀 약간 부러졌는데 오늘도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엔터요? 예. JYP, YG 엔터가 각각 2%씩. 빅뱅이 이제 오랜만에 신곡을 내긴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오늘 좀 빠지고 있고 JYP도 일단 빠지고 있다. 근데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좀 쉬어가는 거 아닐까. 최고가 쳤었잖아요. 예. 사상 최고가 한번 JYP가 한번 찍고 일단 어제 오늘은 좀 하락하는데 요쪽 엔터주 제외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오르고 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은 그렇게 뭐 아직 좋은 편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 283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270억 정도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외국인들 매도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중소형주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고요. 그래도 좀 특이한 거는 오랜만에 지금 전기전자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네. 계속 좀 매도만 했는데 오늘 전기전자 화학 쪽으로 외인 매수가 오랜만에 좀 잡힌 게 좀 특징적인데 아마 LG화학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그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좀 나오면서 증시는 좀 그 생각보다 이렇게 탄력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0.16% 올랐고 상승 종목수가 411개로 그 하락 종목수 346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데 지수 자체의 뭐 탄력은 약한 것 같고요. 코스닥도 탄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2.6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0.28%. 상승 종목이 726개, 하락 종목이 545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자체는 괜찮은데 지수가 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뭐 나스닥의 급등 영향은 좀 받지 못하고 좀 강보합 정도에 좀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매 요즘 들어서는 거의 전약 후강이 많아요. 전약 후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개장초는 굉장히 탐색을 하다가 후장이 좀 사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전형적인 좀 약간 지금 상승장 모습은 좀 나오는 게 약세장은 전강 후약이 항상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 오후에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DCM이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섹터 쪽에서는 해운 업종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그 뭐 효성 OMB나 남해역 같은 기업들이 또 강세 보이고 농업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농기계 업체도 오늘 좀 주가가 오르면서 농기계. 예, 농업주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오늘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죠.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쪽도 이제 미국 영향 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제지 업체들 또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카카오가 한 1% 오르면서 강세를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 섹터도 최근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좀 중소형주들이 모처럼 오늘 좀 좋은 분위기고 빠지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가 오늘은 좀 가장 안 좋고요. 엔터 업종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들 최근에 이제 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한 2% 가까이 다들 밀리고 있고 의류주, 여행주, 그다음에 손해보험, 뭐 화장품. 그래서 리오프닝 주하고 금리 인상 수혜주하고 엔터주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이 섹터는 다 오늘은 좀 밀리고 있다. 네. 좀 쉬어가 떠도 됐죠 뭐. 네. 그래서 좀 부진했던 한국의 성장 뭐 기업들의 오늘 주가 반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이라는 게 참 늘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 좋은 이제 아주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러고도 네. 이제 그 말대로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 시장을 얘기 드리는 네. 전체 시장을
너무 그 바닥에서 사서 꼭 머리 꼭대기에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외국이나 기관들 쭉 들어오는 거 보고 어느 정도 무릎 정도에 들어가서 어깨 정도에 팔아리 아주 유명한 뭐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너무 바닥에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코스닥 이제 예를 들면 전체 지수로 보면 뭐 많이 올랐다가 이제 1, 2월에 많이 빠지고 이제 지금 보면 3월 거의 바닥 찍은 것 같고 점점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라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이건 데드킷 바운스였다는 동. 아니 징징쇼 시작하면 얘기를 하고요. 아니 지금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냥 아닙니다. 모든 시황이 다 징징쇼화 되고 있어요. 아니 이건 그냥 그래서 우리 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판단을 이 시장 판단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평상시에 억양처럼 해줘 그냥 징징쇼 억양 부분에서 아직은 징징 어? 징징징징 되고 그러지 말고 네. 정상적인 진행을 하다가 그그 네. 그 뭐야 그 이모티콘 비슷한 거 그거 나온 다음에 하란 말이야. 아니 그 아직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외국인들이고 뭐 하여튼 좀 이렇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제 보면 지금 지수가 이제 딱 확인된 지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니 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면 좀 늦긴 늦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환율 어느 만약 이게 조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200원 깨지거나 외국인이 대규모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금리가 좀 안정화되거나 또 국제 유가가 안정화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면 사실 누가 봐도 이제 리스크 좀 짊어져도 되겠다. 근데 주가는 또 그런 걸 미리 반영해서 또 신기하게도 미리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확인하고 사면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아... 근데 그걸 확인 안 하고 사면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걸 짊어 자기가 리스크 테이킹 하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분할 매수 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아, 퍼 10배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PR이 그 2,800 정도가 10배 정도 된대요. 평균이 거기거든요. 그럼 그 이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2,600까지 갔으니까 싸니까 분할로 계속 사는 거죠.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난 다 확인하고 사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더 비싸게 주고 사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좀 큰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리스크 테이킹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 관련해서 그 정도로. 좀 질문 아니, 드리고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 그 뭐 그 뭐죠? 빅스 지수. 빅스 지수 한 40 정도 가면은 그 사라. 네 맞아요. 어? 그런 얘기. 그 거의 대부분 맞더만. 40에 사면. 예. 거의 이제 거의 지수 바닥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다 던지는 그런 상황이잖아. 네네. 네. 40에 살까요 그럼 앞으로?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전쟁 한창 났을 때 내가. 네. 직접 읽어드렸을 걸.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정채진 프로의 그 뺐다 컴플리. 네, 어? 뺐다 그거 컴플리. 다 읽어드렸잖아. 네네. 거의 그때 부분이 저점 최저점이야. 왜냐면 다 그렇게 전쟁은 막 그 진짜 확전돼가지고 막 제 3차 대전 난다 뭐 이런 네. 얘기하지. 유가는 130달러 가지. 어? 연준에선 또 뭐 그럴 때. 아. 그럴 때 용기를 내야지. 네네. 정프로. 근데 이번에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맞았던 게 그 FMC가 바닥이었어요 그때가. 그날 이제 금리 올리면서 그냥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빼다 꼼불이 확실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리포트들 우리 좀 살펴봐야죠. 네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박영훈 이제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인데 조금 이분은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GDP에서 유가가 이제 차지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이게 한 5% 정도에 근접했을 때 항상 침체가 많이 나왔대요. 65년부터 이거 봤을 때 1% 정도 되면 저점이었고 실제 코로나 때 그 3월 달에 그 유가 저점 수준의 비중이 그때 당시 이분이 또 보고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1%였고 그때 이제 브렌트유가 $26 저점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물론 더 빠졌죠. 한 $14.2까지 가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가 돌리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5%에 거의 좀 근접을 하고 있대. 네. 지금 유가의 비용이 그렇게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그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128.5달러가 이제
딱 그 수치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브렌트유는 $107거든요. 음흠. 아직 여유는 남아 있는데 한번 거의 찍고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잠깐 이제 찍고 내려왔는데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여기에 또 천연가스도 좀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천연가스 비용이 워낙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같은 에너지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아시아 유럽 기준으로 작년 대비 4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거의 5% 이제 좀 근접한 수준까지는 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쟁이 끝나고 언젠가 끝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유가가 안정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어제도 뉴스 보니까 뭐 민간인 학살 때문에 제재 수위가 굉장히 또 세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재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결국엔 뭐 전략 비축이라든가 공급이 늘지 않는 이상 고유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유가가 어쨌든 뭐 전쟁을 끝나고 나서라도 하향 안정화돼야. 이게 우리나라 좀 증시에도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다. 근데 고유가가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결국 이제 국내 경제에도 좀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으니까 유가도 좀 계속 우리가 잘 체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애널리스트인데 오랜만에 그 석유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좀 내용이더라고요. 뭐냐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간 지금 협상은 이어지는데 아직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아마 가스를 이제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천연가스 공급이 이제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유럽의 이제 바스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어요. 바스프 아, 그렇죠. 유명한 네. 제약사죠. 석유화학. 네. 다 아, 그래? 뭐 포함돼 있는데. 그죠. 네. 독일 회사 아니에요? 독일 네, 회사. 네, 독일. 아니, 바스프 그 저 제약 회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바이엘. 아니 바스프 있는데. 바스프는 석유화학. BASF가 아, 석유화학 회사예요. 바스프? 거기서 또 약품을 하나? 바스프가 제약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바스프. 아 여러분 저는 실망입니다. 바스프를 모르신다면 저는 실망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두 분께 실망했습니다. 화학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네, 아무튼. 하여튼. 예, 계속했어요. 예, 바스프 CEO도 지금 러시아산 가스 도입이 중단되고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은 독일에서 이제 그 크래크라고 있으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나프타를 분해하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바스프는 에틸렌 기존 348만 톤 설비 보유하고 있고요. 독일 공장이 한 18% 정도 네. 비중을 일단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스프가 결국 만약에 이제 천연가스 공급은 줄어들 건 명확한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를 위해서 네. 이 독일 쪽 앞바다에 그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이긴 한데 네. 당장 뭐 그게 가동 들어가긴 좀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화석연료 공급 감소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 만약에 바스프가 이런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 어떻게 보면 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 영향을 주겠죠. 공급이 줄겠죠. 그리고 이 공급이 좀 중단되면 화장품, 제약, 플라스틱, 페인트까지 이런 쪽으로도 공급이 좀 오히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석유화학 업황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좀 첨부했던 게 중국도 지금 셧다운이 지금 최대 규모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으흠. 중국에 지금 석유화학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증설보다 지금 셧다운되는 게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1분기부터 4월까지 1,336만 톤의 그 크래커, 그러니까 나프타를 원료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뭐 에틸렌 이런 걸 만드는 설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크래커 셧다운이 실시돼서 작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급 네. 중단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작년 아마 상반기에 기억하실 거예요. 석유화학이 한번 반짝 되게 좋았던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때가 이제 미국 한파 때문에 미국 그 석유화학 공장들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네네. 아마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사실 리포트 보면요 다 안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거의 다. 근데 이번은 이제 이런 공급 부족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이제는 석유화학도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스프 제가 찾아봤잖아요. 뭐 네. 제약을 해? 우리가 약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너무 협소하게만 바라본 겁니다. 또 농약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농약 농약이에요. 아유 진짜. 농약 만들던데 보니까. 아니 좀 적절하게 좀 해. 이렇게 안 되는 거 자꾸 우기고 그러지 말고. 아 농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 B자로 나가는 건 바이엘이 있고 베링거 인게라임 있어요. 아 살짝 제가 헷갈린 건 바세린랑 좀 헷갈렸어요. 바스프 바세린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세린 아, 어디서 만들지? 바세린? 어.
바세린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세요? 어디야? 바세린은 저기 그 한미약품에서 만드나? 바세린이. 아니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런 거 일단 해놓고 생각하는 그 버릇 좀 버려. 해놓고 막 네. 여기 채팅창에서 누가 가르쳐주겠지 막 이런. 어? 아 안티프라민은? 안티프라민은 바이엘 제약에서 만든다. 아 그럼 바이엘입니까? 유한양행에서 수입했지. 네. 어? 버들표 유한양행 몰라? 아 유니레버. 예, 유니레버 그래. 유니레버 바세린 엄청 그 막 그 동상 걸릴 때 막 이렇게 버즘 필 때 다 바르잖아요. 네, 바세린. 자 그러면 또 리포트 있습니까? 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네. 이제 뭐 기업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그 유한타 증권의 최남건 애널리스트가 그 지주회사 하시잖아요. 거기 정통하죠. 네. 뭐 이제 오늘 보고서 쓴 거 중에 3% 룰의 효과가 확인됐다. 으흠. 그래서 아마 내년 주총은 정말 뜨거워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이번에 뭐 아마 SM 얘기들 많이 하신 것처럼 감사 선임 이제 주주 제한의 증가가 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으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SM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19년 KB 자산 운용에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 라이크에게 인세를 계속 가져가니까 소수 주주의 이제 이익을 좀 침해한다 지적했는데 이제 무시해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감사 후보를 이제 냈는데 선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됐고 사조 오양 같은 경우도 소수 주주의 입장을 대변한 차 파트너스가 내세운 그 감사 위원이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게 이 3% 룰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러니까 3% 룰은 이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3%까지만 감사 선임할 때 감사 선임할 때 아니 최대 주주 내가 지분율이 30%래도 예. 이건 3%밖에 못 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가 내세운 감사가 선임되려면 이쪽에서 4% 하면 되네.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죠. 예. 그래서 이수만 최대 주주가 18.5% 갖고 있었는데 3%가 예, 인정됐고 사조 대림은 이제 사조 오양의 최대 주주인데 이게 지분이 60%나 돼요. 근데 딱 3%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감사가 이제 소수 주주가 선택한 네. 감사가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의 직무와 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감사는 이사의 집행을 감시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한 영업 관한 보고를 하거나 그 재산 상태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제, 네, 감사에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것 같아요. 이사를 이제 좀 약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으면 이를 감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네. 감사가 임시주총 소지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좀 권한들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이제 소수 주주가 좀 원하는 감사가 됐을 때는 좀 유리한 그 정책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황금 낙하산 이제 정관 도입한 기업들 황금 낙하산 예 그 기업들이 일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적대적 M&A를 이제 당하거나M&A를 했을 때 경영권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인수 대상 이제 기업의 이사가 만약에 뭐 새로운 이제 M&A가 돼가지고 누가 들어왔으면 해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사를 기존의 이사를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해임을 하게 되면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등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명시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조항이 이번에 들어간 기업들이 일부 좀 있었나 봐요. 황금 낙하산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고서에 나온 거니까 펩트론이란 기업이 이번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신규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해임하기도 어렵고 경월에 그걸 넣어버린다. 네, 넣어버린 거고 만약에 그걸로 해임이 되면 퇴직금 누구에게 20배를 퇴직 보상금으로 지급을 만약에 해야 퇴직금 내가 10억 받을 게 있으면 200억 줘야 된다는 거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번에 또 엔지캠 생명과학도 좀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황금 낙하산은 어쨌든 이제 주주의 권익을 또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이번 주총에서.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네. 분명한 건 제보 지난번에 SM 그 주총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류의 소액 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대주주의 예를 면 최대 주주의 어떤 그 경영의 불합리성이 노정됐을 때 네.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시도하는 건수가 네.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싸워서 져버리면 이제 그 힘이 빠져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미리 싸우지 않으려는 네. 노력을 한다. 그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나타날 거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보시면 네. 잘 보시면 이제 그런 변화들을 예,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를 잘 보자고요. 네. 우리가. 네.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야 되겠지. 네. 그런 주식을.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황금 낙하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무관심했대요. 주총에 거의 참석도 못 안 하고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아예 관심. 그러니까 주총에 사실 참여하시면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 황금 낙하산도 무관심해서 발생을 한 거니까 이제 결국엔 좀 이런 것들 좀 인지하셔가지고 좀 주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아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같아요. IR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통을 안 하니까. 아. 네? 너무 그러면 진짜 네.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주주들한테 설득을 해야지. 네. 아 이게 이렇게 돼서 구조상 경쟁 관계 있고 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아이 뭐 어차피 내 회사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IR을 우리가 좀 잘 해 드려야 되겠어요. IR. 그 소통 창구를 저희가 한번 좀 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소통 창구. 그러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낮 시간 때 우리 좀 빌잖아요. 아 근데 이제 해 네. 해드리면 또 주가 올라 버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거거든. 해달라는데 아, 많았지. 근데 하면 주가 폭등해 버려. 예를 들면 그리고 괜한 오해를 사잖아. 그러면 안 오를 회사를 하면 되죠. 그러면 안 올라서 또 저도. 에? 아, 그런가? 엉뚱한 회사 IR 해준다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 그걸 합리적으로 해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고. 네. 자, 그럼 하긴 하되 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할까요? 그 IR이 되니? 아니, 회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한참 얘기를 했는데 무슨 회사인지 몰라.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리포트는 네, 좀 봤고요. 그럼 뭐 오늘도 가볍게 좀 가겠습니다. 오늘 아, 근데 좀, 네. 지금 징징쇼에서 소개한 그 종목들이 네. 움직인다는 설이 있어 지금. 네? 어? 지금 오늘 아. 이오테크닉스, 어? 이오테크닉스 지금 많이 오른다는데. 아 근데 더 이상 그거는 아마 어? 그 아마 그 아까 아침에 소개해 주신 그 스페인 반도체 투자. 아 그게 소부장. 이오가가요? 아니,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반도체 장비. 아. 여기 투자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어느 그래서. 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기대감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뭐 혹시 던진 거 아니냐고 지금. 아니 아니. 아니. 혹시 이오테크닉스 던졌으면 얘기하라 이거야. 아니야. 던졌으면 보내줬으면은 네. 공시에. 예, 네, 그건 안 됩니다. 예, 응? 네, 그건 아니고. 일단 정프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비싸게 산 거예요. 그죠, 좀 비싸게 산 게 맞죠. 네, 좋은 회사를 비싸게 산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가격까지 갈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장만 조금 회복된다면 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정프로 발표 종목 한 20개 중에 14개 종목이 올라가고 상승이야?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아, 여러분께 요거는 약간 스토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어, 스토리. 아, 제가 이제 바이오 좋아하는 건 알고 계시죠. 바이오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몇 분 이제 나오셨었고. 작년 하반기쯤에 아마 그 누구였죠? 하여튼 뭐 오셔서 뭐 이런저런 회사 얘기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그런 회사도 있다. 그런 것도 바이오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제가 한 회사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 9만 원쯤 들어갔다가 11만 얼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정프로가 나왔다가 정프로가 15%인가 16%를 먹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다가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역시 그분의 예측이 맞았구나. 그래서 오케이 됐어 이건 됐어 끝. 똘똘 말았구나. 했는데 얘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일찍 나왔나? 그리고 얘가 텐베거라면 나는 지금 너무 초반에 우리 김프로님도 그런 실수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네. 조선 너무 일찍 나왔다가 10배 오르는 걸 내가 50% 먹고 아, 아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13만
9,000원에 다시 한번 트라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97,000원이네. 예상대로 14만 얼마까지 가더라고요. 올커니. That's right. 더 사? It's me. 아니 그거 더 사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이걸 이제 만족이다. 갔는데 지금 97,700원에 머무르고 있는 ST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그 퉁 치면 손해네? 먹은 거 손해 본 거.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이걸 팔면 손해죠. 그러니까 그 얘기야. 안 팔았으니까 아직 확정 안 했으니까 나는. 예.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ST팜. 정말 ST팜.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 아, 나온 회사예요. 회사. 예. PER 551배밖에 안 됩니다. 551배. 551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저기. 야, 흑자가 네. 조금 나는데 이제. 네이버에. 야. 자. 아마 강하나 연구원이었나? 아, 그럼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뭐몇 분. 하여튼 뭐 이제 좀 괜찮은 실적이. 강하나 연구원님도 보고서 쓴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작년 12월 20일 날 목표 주가 19만 원.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14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구나. 왜? 모르지. 무책임하시네요, 굉장히. 그걸 어떻게 하나. 아니, 나 처음 들어보는 회사고. 아 그래요? 저는 뭐 바이오를 잘 안 하니까. 아. 야, 근데 시총 1조 8천억이나 되니? 코스닥 23위. 네? 그래요? 와. 그렇게 비싸. 좋은 주식인가 봐. 그 요 회사 이제 백신 뭐 CMO도 아 이거 mRNA 하고. 백신 네, 일상하고 맞아요. 막 그런 회사구나. 아. 굉장히 큰 회사고 이제 네.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탑픽으로 꼽는 아 맞아요. 네, 그 네. 기업이에요. 진짜 기술력도 있고 네. 네. 자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으로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좋은 회사가 왜? 야, 근데 15% 먹고 나와서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산다라는 거는 진짜 투자자로서는 대단한 용기. 아니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야 된다고들 하셨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반성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안 맞더라고. 그 수많은 구루들이 수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또 안 맞더라고. 네. 아 근데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하고 KMW 이런 거 막 달리니까 야 정프로 ETF 지금 떡상이라는 떡상 정프로의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 정프로 보낸 시간. 거는 확실히 보냈다고 얘기해 줘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보낼 생각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낼란 본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본전까지의 길이 너무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막 이 5% 6% 오른다고 막 흥분되고 이러지도 않아요. 왜? 얘는 아직도 한참 올라와야 돼. 뭐 KMW도 한 40%는 아직 남았을 거예요. 지금 뭐 얼마인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 멀어서 그렇게 뭐 저는 막 흥분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매출과 이익단이 있네. 3월 17일 날 공시를 보면은 만성 질환용 상업화 물량 뭐 ST팜이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네. 806억 6,70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그 증권사에서는 노바티스로 추정을 해요. 노바티스란 기업으로. 바스프 아닌가? 렉비오라는 이제 렉비오의 원료라고 하는데 고지혈증 치료제. 그거 원료고 예상을 한 60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800억 나왔으니까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그러네.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806억이면 2020년 매출의 65%야. 네, 단일 계약이. 네. 야, 그런데 이게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니까 3월 17일 날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니까 10개월 만에 그죠? 네. 10개월 만에 8억 806억을 그 글로벌 저 리딩 업체에다가 네, 계약을 했다. 오, 이런 정도면 뭐 괜찮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원래 이 회사가 스토리를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네? 길리어드 C형 간염 치료제 있잖아요. 길리어드 유명한 거기에 공급해 가지고 대박이 났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약효가 너무 좋대요. 왜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한번 쓰고 이제 더 매출이 준 거예요. 점점 너무 좋아. 아, 한 방에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주가 폭락을 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그리고 나서 야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길리어도 그럼 상을 줘야지. 노비를 근데 이제 여기 원료 약품을 납품을 하니까 아. 이 매출이 줄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그게 좀 있었고 근데 이제 RNAi라는 이제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존 제품하고 다르게 이게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기술인데 단백질이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요거를 간섭하면은 질병을 아예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원료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3위예요. 3위 정도 네. 하고 있고 흑자 전환도 성공했고 아. 근데 이게 이제 좀 좋아지는 게 옛날에는 중추신경계 희귀 질환 아. 여기에 다 썼는데 네. 아까 고지혈증 같이 심근경색 뇌졸증 이쪽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야 근데 이 회사는 엄청 커지는 네. 고지혈증 그거 만드는데 올리고를 쓴다는 거야. 네. 올리고 써야죠. 네, 올리고. 야 이거 되네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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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리고 올리고. 딱 그 단어가 딱 어울리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정프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정프로 공시 나오고 이후에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아 정프로 종목이 괜찮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정프로가 이익 실현했다가 재차 매수해서 뭐 현재 한 20% 물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20% 물렸으니까 적어도 20% 마진은 먹겠다 이런 안도 랠리라고 할까? 아, 20%는 락마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네. 되는 기업. 아, 회사는 좀 좋은 회사인 거죠, 그죠? 네. 아니, 세계 3위권이고 계속 증설해요. 증설도 3위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는 거고. 물을 타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건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무튼 증권가 평가는 좋은데 이제 작년에 근데 워낙 많이 올라서 작년 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 바이오가 좀 부러지면서 네. 좀 같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세계 3위면 저는 쉐이크워터 합니다. 물 타기 들어가요. 네. 아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우 이게 뭐야? 2020년에 18,000원이었네. 네. 10배, 10배 하세요. 아, 미래를 보고 하지 내일을 보고 하지 왜 자꾸 어제를 보세요, 형님은? 아니 뭐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은. 근데 우리 주가는 그렇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많이 과거를 봤거든요. 네. 심지어 저는 막 10몇만 원 하다가 3만 원 되네도 봤습니다. 걘 들어갔죠. 걘 3만 원이 무조건 최저가다. 근데 16,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 과거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자는 거.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네. 지금 얼마냐면은 98,700원이야. 네. 얼마까지 보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요? 뭐 얼마 가면 팔 거야? 40만 원. 아, 자기 목표 아니 40만 원. 아, 40만 원. 그 정도 충분히 갈 수 뭐, 있죠. 그런 정도면 갖고 있어야 되겠네. 오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무슨 네? 막말이신가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하려면 지금 4배 올라야 되는데. 아, 어쨌든 바이오 주니까 뭐 그런 정도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는 해야지. 지금 4배 오른 게 불과 1년 사이예요. 네. 앞으로 4배 오르는 것도 불과 1년 사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Why not? 아, 그러네. Impossible is nothing입니다. 차,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20%가 올랐는데. 네. 아 PER 4,000배 되지 말란 법 있어요? 네. Why not? 야 근데 정프로 종목이 좋긴 좋다. ST팜도 오르지, CIS도 오르지, 이오텍스니스 오르지, 옵트론텍 오르지, 펄어비스 오르지. 오늘 지수는 좀 빠지는데. 한번 보세요. 아. 네. CIS. 싸게만 사셨으면 정말. 야 뭐 다 준비했네. 다 준비했어. 거기 정프로 살 때 얼굴을 그거 찍어주셨어야지 언제 샀는지. 네 여튼. 아. 차트는 좋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체로 다. 테크놀로직스도 좋네. 아웃미디어. 키움증권. 네. 최근 들어 반짝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올 섹터구나. 지금 보니까. 네. 아 너무 좋다. 오늘은 정프로의 승리입니다. 그러네. 승리의 정프로. 괜찮네요 주가도. 네. 자. 정프로 그러면 이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봐야지 반응이 어떤지.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저한테 감사할 날이 이제 오, 확실히 다른데? 확실히. 정프로 목표가
어 이쯤 되면 전문가 VS 정프로. 어? VS 야, 이게 보니까 댓글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어? 고맙습니다. 아 정프로 때문에 쳐다보지 이거 언제 좋아야겠냐. 아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네. 자, 하여튼 좋은 회사,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로. 내가 볼 때 그래도 진심 어린 우리 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종목 토론방에 쓴 건 이거 같아. 뭐죠? 영진아 주식하지 말랬지. 주식. 네, 그거는 할 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 어지간히 듣습니다만 주식 안 하란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걸요. 자. 에스팜 오늘 징징이라기보단 요건 이제 좀 가능성에 네. 저는 좀 베팅을 했던. 예. 아 근데 종목들이 그렇다고 막 엉망인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로 아, 다 괜찮은 기업들 많은데. 어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좀 비쌀 때 사서. 한참 고점일 때. 종목 자체로서는 괜찮은데. 네, 괜찮은 게 많죠. 이제 비쌀 때 소개를 받은 거야. 소개를 받았다가 비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소개라기보다는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제 이제 지나고 보면 그거 듣는 날 그 시간에 그냥 바로 샀어야 돼요. 근데 저도 나름 확인도 한단 말입니다. 이 윤의 말이 말씀 맞는가? 확인하다 보면 올라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의 말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삽니다. 그때부터 내리 꽂아요. 그 패턴이 매우 반복되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한참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이 그랬었고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체인지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봐. 네. 딱 그 종목은 자기가 이제 직업상 이제 종목을 알려줄 만한 그 사람들이 많은 직업이잖아. 네. 현재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좋은 종목을 다 저 정프로 개인에게 추천했다거나 아니면 뭐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딱 원칙을 정해봐. 그러면 바로 산다? 그런 집 말란 말이야. 왜 바로 산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이상 개인적으로 더 없는데. 해야 돼. 더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의 뉴스. 저번에 뉴스도 안 봤잖아. 뉴스에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뉴스를 같은 거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이 들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원칙. 아 왜냐면 종목은 뭐 하늘의 별처럼 많기 때문에 만약에 A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2만 원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고 싶어. 그러면 2만 원 이상에선 절대 안 산다. 그 사람 얘기했을 당시 가격보단 그럼 뭐 영원히 못 사는 거야? 아니지. 2만 원 미만으로도 간다니까. 그때만 올랐을 때만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 얘기했을 때 그 가격 이하에서만 샀게 내가. 아 그럼 그분이 얘기한 모멘텀이 끝난 다음일 수 있잖아요. 아이, 그게 시차적으로 뭐 6개월, 1년 이후면 의미가 없고 네. 그분이 얘기한 다음에 바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주일 상관이라고. 근데 대체로 보면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단기간에 오를 때 따라 산다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러니까 딱 갖고 있다가 만약에 2만 원 정도 선에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다. 본인의 얘기를 했던 아니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러면 나는 오케이. 이거를 절대 2만 원 이상에서 안 사고 19,000원, 18,000원 수준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받쳐놔. 18,500원 사자. 그러다가 걸린다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먹을 확률이 많은데 자기는 얼마에 사냐면 그 2만 원에 사면 인터벌을 두고 있다가 잊어버렸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 25,000원 됐을 때 아유 내가 늦었네. 그리고 다 대부분 그렇지. 네.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다 또 선거 끝날까 봐. 응? 알겠습니다. 왜? 예? 네? 왜? 아니 이제 놓칠까봐 불안한 거죠. 내가 그랬잖아. 종목은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대. 다른 사람들 진짜. 맨날 100%씩 먹는데 나는 그러면 못 먹고 계속 기다려요. 100% 먹은 사람 있어? 아니 뭐 보면 뭐 이렇게 뭐 어? 현대사료? 뭐 막 5년 사람 그저께 산 사람 지금 떡락일 걸? 현대사료 어떻게 됐어? 예. 전 먹은 먹은 사람만 봐요. 이런 사람 안 보고.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해봐. 아우 현대사료 많이 빠졌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내가 얘기해줄게. 현대사료 못 사서 난리였지.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됐냐 봐봐.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따라서면 안 된다는 말이야. 어? 반토막 나기 전에 팔았으면 10, 11만 6천 원에 산 사람 지금 7만 8천 원이잖아.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 어? 우리도 여미사님 또 방송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여미사도 내가 보니까 윤기 즐긴다. 간단한 얘기 안 해. 어? 그게 좋은가 봐. 어? 네. 네, 아니 저는 아, 알겠습니다. 정 프로님을 또 새로 보게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저는 이제 약간 편견을 가졌던 게 아 정말 좀 이게 부실 기업이나 이런 것들만 갖고 계시나.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사실. 근데 보니까 기업은 다 괜찮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습관만 이제 방금 김 프로님 말씀만 그럼. 좀 들으시면 아, 그럴까요? 좀 진짜 위대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아, 예외 없이 그것만 지켜봐. 네, 그것만 지키시면. 들었을 때 가격 이하에서만 사줄게. 아, 그럴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거쳐서. 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다니까. 네. 고원칙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